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보시면은 레안, AC밀란이랑 이제 인터밀란 요 두 팀의 선수들이 나왔는데 레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토날리, 토모리, 스크리니아르, 마르티네즈, 차라노글루. 그다음에 브로조비치, 지루.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레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레안. 자, 레안 최대 수준 눌러 보면은 자 그냥 딱 봐도 골결이나 이런 것만 봐도 2주 레앙이랑 많이 차이가 나죠. 자 보면은 커나는 보통이고요, 약한 발 정확도가 높음이고, 시저스 더블 터치, 크로스오버 턴,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텝 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슛, 힐 트릭, 슈퍼 조커네. 맞아. 2주 레앙도 슈퍼 조커인데 기본도 슈퍼 조커구나. 박종이 둘 다 올려줘, 둘 다. 자, 요거를 우리 그 슈조 2주 레앙이랑 비교를 해 보면 어떠냐면은 요 레앙 스펠링 뭐지? 레앙, 레아오, 레아오. 레아오. 자, 2주 레앙이랑 비교를 해 보면 이거 레앙 사진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맞나? 자, 2주 레앙이랑 비교하면 야,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2주 레앙이 씹어 먹습니다. 그냥 이건 비교할 게 안 돼. 순발력 말고는 모든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요게 오른쪽 게 2주 레앙입니다. 오늘 나온 레앙은 그냥 쓰잘데기 없다는 거. 그러면 수제 초코파이. 2주 레앙은 약발이 보통이 아닌가요? 2주 레앙은 약발이 보통이 아니냐고요? 한번 볼까? 2주 레앙이 어떻지? 뭐야? 에러 뜬다, 에러. 여기다 써야 되나, 여기다? 2주 레앙은 커난 보통, 약발이 보통이네. 오늘 나온 거는 약발이 높음인데, 근데 뭐, 이게 조금 더 좋은 거 말고는, 뭐, 다 나쁜데, 뭐.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그 다음 거. 거대와 아까 있잖아! 거대와 아까 있잖아! 자, 그 다음에 토날리. 자, 토날리를 보면은 커나는 보통, 약한 발 정확도 높음, 더블 터치, 스텝 온 컨트롤, 중거리 슛, 라이징 슛,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낮은 로빙 패스, 인터셉트. 자, 패스 기술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루 패스 하나 없네, 스루 패스. 야, 스루 패스 없는 거 좀 아쉽다. 자, 그거 말고는 다 있고요. 근데 패스 능력체 그렇게 좋진 않아. 하지만 뭐 기술이 있기 때문에 패스 궤적이나 길 같은 게 좋다는 거지. 길의 이제 퀄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방향에 막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길과 궤적의 퀄이 좋다. 자, 수비력도 이 정도면은 어머? 아이고, 우리 노구리를 가려보자님 천원 후원 감사 땡커.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투네이션. 아이고, 감사 땡커. 노굴토토 이제 다음 경기부터 할 거예요. 자, 수비력은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센터 미드필더 정도 수준의 수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체력도 좋고 체력도 90일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안 쓰고 센터 미드필더로 써도 충분히 괜찮은 토날리.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방어력이, 수비력이 조금 아쉽긴 하다. 자, 연계력이 좋기 때문에 센터 미드필더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토모리. 토모리는 커난이 보통이고요, 약한 발 정확도 높음으로 나왔고, 대인 방어, 인터셉트, 투정신,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자, 뭐가 없냐 이거. 블로커가 없죠, 블로커. 자, 블로커 하나 없고요. 수비력은 아주 좋아요. 수비력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거의 1티어죠. 1티어고 점프력도 90이나 되고 공중볼 경합도 있고 키는 185로 그렇게 크진 않네.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공을 따낼 만한 능력치가 되지 않을까. 자, 토모리 충분히 쓸만하다, 여러분들. 블로커 없는 센터백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정도면 또 1티어. 어, 샤이니구라! 요즘 상황이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 어, 스포르팅이 왜 못 돌아다녀, 왜? 자, 토모리도 충분히 쓸만하지만 커난이 보통인 게 조금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리니아르. 자, 스크리니아르는 수비력이 완전 1티어죠. 어, 이거는 뭐 스크리니아르 미쳤습니다. 어, 미쳤고요. 스피드 이 정도면 충분하고 토모리랑 비슷합니다. 충분하고 체력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우리 커난이 게다가 안정이라는 거. 안정이고 약발 정확도 어, 보통이고요. 헤딩, 대인방어, 투정심,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자, 없는 게 있죠. 인터셉터 없고요. 공중볼 경합이 없습니다. 공중볼 경합이 없는데 키가 188. 게다가 점프력이 80밖에 안 된다? 자, 이거 디펜스 좀 내려주고 점프력을 좀 올려줘도. 야, 이거 모자르다. 안 된다. 야, 이거는 되게 엄청난 큰 단점인데요. 어, 이거 상대방 이거 헤더 노리면은 이거 얄짤없이 어, 스크리니아르는 다 따일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 자, 스크리니아르는 요거 헤더 공중볼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선수가 아닌가. 인터셉트도 없고. 자, 참으로 찝찝한 어, 센터백입니다. 포로 토트넘 가는 거 파기 때문에 팀 인식만 꼬라박게 생겼어요. 왜? 누구 팀 인식? 자,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 자, 라인브레이커로 나왔고요.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알려줬구나. 자, 레앙은 윙스트라이커로 나왔고 토날리는 앵커맨, 토모리는 빌드업, 스크리니아르는 강한 압박. 자, 마르티네즈는 라인브레이커고요. 커나는 안정, 약발 정확도 높음, 반대발 사용빈도 어, 완전 높아요. 자, 룰렛, 커트 비하인드 턴, 헤딩, 중거리 슛, 드롭 슛, 아크로바틱 슛, 원터치 슛, 잔깨 투쟁심. 자, 스피드는 느린 편이고요. 81로 느린 편이고, 어, 키파워도 그렇게 80도 안 되네. 키파워도 80도 안 되고, 어, 골결이 86. 86이면은 뭐 충분하긴 하지만은, 자, 조금 애매하네요. 우리 헤더가 지금 83이나 올라갔는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헤딩을 굳이 올려줘야 되나 싶네요. 헤딩을 내리고, 스피드를 좀 더 올릴 수 있나? 스피드? 오케이, 스피드 좀 더 올려주고, 패스 버려. 어, 스피드 올려봤자 83밖에 안 되네. 자, 뭐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를 올리면 키파워가 좀 올라가고, 키파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슛을 때렸을 때 어, 분명히 유효슛이고 구석으로 잘 때렸는데 키파워가 느리면은 골키퍼가 막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키파워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어, 자, 여러모로 키파워도 좀 약하고 골결은 괜찮은데 스피드도 좀 느리고 드리블도 굉장히 둔탁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키가 작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둔탁함을 느낄만한 능력치거든요. 조금 아쉬운 마르티네즈다. 자, 리그컵 끝나고 저희 팀 계약을 바꿨다고 했나? 그래서 스포르팅 이상한 팀이라고 욕먹고 있어. 아, 진짜? 아이고, 왜 그랬대. 토머리 지루 마르티네즈 나왔네요. 오, 지루 부럽다. 자, 그 다음에 차라노글루. 자,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 커난이 불안정인 걸로 참 유명하죠. 어, 불안정. 자, 커난이 불안정으로 나왔고요. 시저스, 인사이드 마우스, 커브 컨트롤, 중거리 슛, 무회전 슛, 드롭 슛,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자, 크로스가 기가 막힌 선수거든요. 크로스가 기가 막힌 선수인데, 어, 스피드 82. 어, 좀 느린 편이긴 하죠. 사이드 미드필더 치고는. 어, 근데 센터 미드필더로 나왔네. 야, 차라노글로 괜찮네. 센터 미드필더로 생각을 하면 괜찮네. 어, 연계 대마왕입니다. 연계 대마왕. 자, 사이드로 쓰기에는 약간 스피드가 느리고. 아, 근데 센터 미드필더로 쓰기엔 또 체력이 83밖에 안 돼. 물론 사이드 미드필더도 체력이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를 쓴다면 전반용 혹은 후반용. 어, 풀타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커난이 불안정이라는 게 조금 찝찝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체력만 빼면은 센터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치는 거의 모드리치다. 어? 모드리치처럼 굉장히 연계 좋고, 물론 드리블이 약간 얘는 둔탁합니다. 어, 차라노글로 특성상 굉장히 둔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가 좋다고 해도 토니 크로스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제이님구라! 릴리포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크. 아, 팔로우 감사 땡크. 차라노글로 나왔는데 계속 컨디션 죽어서 쓸 수가 없네. 아, 진짜? 이번 밀란 더비는 저한테 딱히 들어갈 필요 없겠네요. 이거 필요 없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1티어급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가라사대님구라. 자, 차라노글로도 연계는 좋지만은 여기저기 구멍이 많은 그런 거시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써도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저는 차라노글로를 약간 사이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센터 미드필더로 나왔네. 센터 미드필더 뛰나보다니. 자, 그 다음에 브로조비치. 자, 플레이메이커로 나왔고요. 커나는 안정, 약발저항도 높음, 더블 터치,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비 패스, 바깥 감차, 잔깨 인터셉트, 투쟁심. 자, 보시면은 수비력이 토날리보다도 좋습니다. 자, 센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구나. 자, 토날리보다도 좋고요. 그리고 연계 또한 토날리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스루 패스도 있고 원터치 패스도 있고 백스핀 로빙 패스도 있고 기술도 충분히 연계 기술이 좋고요. 더블 터치까지 있고. 자, 브로조비치는 연계도 좋고 수비력도 좋은 센터 미드필더에다가 쓰면은 딱 좋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얘도 조금 아깝고 센터 미드필더로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자, 브로조비치는 정말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쓸만할 것 같고 체력도 좋아. 91이야. 체력 91. 풀타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자, 충분히 브로조비치는 쓸만하다. 해인인구라. 자, 그 다음에 지루. 자, 지루는 포스트 플레이어로 나왔고요. 커난이 보통, 약한 발 정확도 보통, 헤딩, 중거리 슛, 라이징 슛, 아크로바틱 슛, 1트릭, 원터치 패스, PK 키커, 슈퍼 조커, 공중 볼 경합. 자, 키가 이렇게 큰데 공중 볼 경합이 있다? 이런 선수 정말 드물다. 자, 보시면은 능력치가 이렇게 자동 할당이 돼 있는데 저라면은 얘는 드리블이 어차피 둔탁하거든요. 나 이거 드리블 다 버릴 거야. 버리고 스피드 다 버려. 스피드 다 버리고 헤더 다 올려. 저라면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민첩성도 좀 내려줘. 내리고 헤더 올려. 자, 저라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요런 느낌으로 헤더가 97, 점프 93, 기가 막히죠? 피지컬 95. 만약에 지루를 여러분들이 뽑는다면은 요 정도 느낌으로 뽑으면은 헤딩은 그냥 이브볼에서 1티어다. 대장이다, 대장. 자, 어차피 둔탁한 선수이기 때문에 드립을 버리고 골결이랑 헤딩에 충분히 능력치를 할당해준다. 자, 충분히 재밌게 쓸만한 지루였습니다. 자, 여기서 뽑을 만한 선수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브로조비치, 지루, 그리고 차라노글로도 솔직히 불안정 말고는 재밌게 쓸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머리 괜찮을 것 같아요. 토머리. 자, 나머지는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해드린 선수들도 1티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 선수가 너무 없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자,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게임해보도록 하죠. 자, 게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